그 이제 다음 프로젝트가 D- 지금 27일인가 그런 건 아시죠? 아, 네, 예. 그렇습니다. 한 달이 아직 안 남았습니다. 네. 예. 이제 한 달 있으면은 마법이 펼쳐질 거예요. 네. 네. 이틀 동안 이제 촬영을 진행을 네. 하시고 네.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약간은 프로와 이제 세미의 뭐 중간이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어쨌든 뭐 예산이 있으시 가시는 거니까. 그죠? 그 지금 하시는 단계는 프리 프로덕션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지금 어떻게 진행이 좀 잘 되고 계시나요? 네. 네, 다행히 제 옆에 네. 계시는 그 작가님을 만나서 시나리오를 시나리오 좋은 시나리오를 잡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 네. 이제 캐스팅을 진행을 할 거고 네. 또 로케이션 헌팅을 하고 네.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제 미술팀 어디 시대를 상황을 어디로 네. 설정할 것인가 이 부분을 네. 고려하면 네. 아 제 시나리오로 가기로 하신 건가요? 아 그렇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아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예. 아유, 네. 저야 감사하죠. 근데 그 프리 프로덕션 준비 과정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네. 그냥 말 그대로 그 사전 작업이잖아요. 네. 촬영 들어가기 전에 이제 사전 작업할 게 딱 생각나는 게 일단 거의 80%가 아니죠. 제 생각에는 예산을 따는 게 50%인 것 같습니다. 네. 예산이 일단 중요하니까 예산은 일단 확보를 하셨고 네. 그리고 나머지 한 40%에서 30%가 그거 아닐까요? 그 대본 작업을 하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거는 시나리오 네. 개발 파트는 촬영 전까지 저는 계속 진행되는 것 같아요. 아, 예, 예. 촬영 전까지 네. 계속 어느 정도 수정이 될 수 있고 심지어 촬영 현장에서도 바뀔 수 있다라고 바뀔 수 있죠. 네, 바뀔 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다만 이제 각각의 저희들 같은 경우는 기술 스태프들이 아마추어다 보니까 네. 크게 많이 배운 적이 각각의 아직 숙련도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네. 기술 워크숍을 열어서 이거를 갑자기 음향이라든지 네. 카메라라든지 어떤 장비라든지 그 장비를 또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네. 게 촬영을 할 땐 장소와 변경을 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어떻게 싣고 어떻게 관리하느냐 나중에 마지막 어떻게 포장하고 나중에 렌트를 했으면 렌트를 어떻게 다시 반납을 하느냐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예산 사용에 마이너스가 되는 잘못하면 마이너스가 훅 되거든요. 그렇죠. 이 네. 부분을 조연출을 담당하시는 분이 담당해 네. 주시면 굉장히 네. 좋죠. 이거를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촬영하다 보면은 몇 씬 찍고 나면 이게 만약에 오늘 하루에 다 찍어야 되는 분량인데 네네. 그냥 몇 번 그냥 밥 먹고 그냥 화장실 갔다 오면은 네. NG 몇 번 나오면은 그냥 네. 시간이 툭 지나가서 다음 장소에 장소 빌려놨던 것도 날아가고 네. 그 다음날 또 잡아야 되고 그 배우도 오늘 끝날 줄 알았는데 안 끝나면 또 내일 또 다시 불러야 되고 네네. 이런 부분이 크니까 이거를 아예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사전 예행 작업도 하신다는 거네요? 당연히 해야죠. 리허설 네.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하고 리허설 이전에 기술 스태프들은 네. 어떻게 그 조명을 쓴다면 특히 네. 시간이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가 반드시 생기기 때문에 그쵸. 조명을 들어가면 최소한 30분, 1시간은 더 걸리는 것 같아요. 아 조명이 네. 시간이 네. 이게 그리고 이렇게 찍었는데 뒤집어야 되면은 다 이렇게 네. 저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조명이랑 네. 뭐 모든 게 다 저쪽으로 네, 가야 그래서 되니까. 하지만 또 영화와 일반 TV가 또 다른 게 다른 것은 시네마틱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전 조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조명 요소를 활용을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부분 예행 연습은 어느 정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맞아요. 뭐 장르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그 부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많이 사용을 한다면 저는 이제 그냥 연기자들만 그거를 시키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더 중요하네요. 어떻게 보면은 스태프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동선을 따라갈 건지를 계산하는 게 스태프들이 네. 미리 준비가 다 돼 있으면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네.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래도 물품을 빼고 물품을 조립하고 네. 물품을 운영하기 전까지의 시간을 최소화시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거를 줄여야만 실제로 촬영을 할 때 네. 배우분들과 함께 호흡을 맞춰서 많은 시도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근데 저는 그냥 좀 제가 단순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보통 촬영 전까지 시나리오 작업만 보통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시나리오 개발팀하고 계속 얘기하고 뭐 계속 네, 그거는 상업 영화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그렇죠. 다른 팀에서 알아서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일반 단편 영화에서는 예를 들어서 전날에 함께 하기로 했던 음향 담당한 친구가 다음날 못 온다거나 그런 일 많죠. 뭐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하고 정말 생각하지 못한 기술적인 부분들, 금전적인 부분들, 날씨 이런 부분들 있고 뭐 차편, 네. 밥 이런 우리가 흔히 생각하지 못하는 아주 사소한 것들이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하더라고요. 네. 실질적으로 내가 그 작품에 대해서 생각하고 나중에 관객의 입장에서 아 정말 이렇게 될 거야 라고 고민할 시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 부분을 최소화시켜주는 게 이제 프로듀서의 역할이고 그런 분을 만나는 건 감독으로서의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로 단계로 넘어가면 그건 다 이제 프로듀서가 알아서 그냥 다 맡아서 안 해도 되겠죠, 프로 단계니까. 근데 프리프로덕션에서 그 부분을 프로듀서 분이나 혹은 이제 상업영화 다르게 단편에서는 이게 역할이 조금 이제 달라지긴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프로듀서 분이나 조연출 분이 그걸 담당을 해주시면 감독 연출을 맡으신 분이 시나리오 작가분과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구현한 이미지를 그리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연기 부분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거기에 따라서 촬영하시는 분에게 촬영 감독님에게 카메라 무브먼트, 앵글 그리고 색감 색감을 미리 잡고 진행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요새는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예전 같은 경우는 촬영이 다 끝나고 색감을 확인하는데 지금은 촬영 시작할 때 색감을 어느 정도 보고 제가 색감을 이 정도 잡고 가겠습니다 라고 진행을 하면 제가 진행을 할 때도 좋고 특히 가장 좋은 거는 배우분들이 아 내가 이전 모습으로 나오는구나 라고 해서 좋은 긍정적 시너지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안 힘드세요?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네. 그러면은 어쨌든 그럼 순위를 굳이 매겨보자면 네. 프로덕션 단계에서 제일 어려운 거 제일 중요한 건 캐스팅이죠. 캐스팅. 네, 저는 캐스팅. 네. 시나리오가 다 된 상황, 시나리오가 어느 정도 잡힌 상황에서는 캐스팅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편 영화에서는 많으면 4명, 5명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등장 인물의 역할의 연기에 따른 영화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아, 캐스팅. 네. 그렇죠. 그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지금 메이저 영화도 누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흥행률이 달라지니까 이걸 누굴 쓰느냐에 따라서 그 시나리오 내용이 이상해도 확 올라갈 수가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단편 영화에서는 메이저라고 그러고 인지도가 있는 배우들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 캐릭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을 찾고 그분과 같이 호흡을 맞춰서 최선을 우리가 구현하는 이미지 연출을 하는 게 최선이니까 그 부분이 가장 시나리오가 개발이 되면 그 부분이 가장 신경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사실 저하고 약간은 좀 차이가 있으신 게 굳이 토를 다 달아 죄송합니다만 연출을 위주로 이제 감독님께서는 움직이시니까 아마 그 보여지는 거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것 같고 저 같은 사람은 제가 아직 잘 몰라서 이게 어떤 시나리오 내용만 좋다면 그 뭐 어떤 조명이나 어떤 카메라 무브나 뭐 이런 게 크게 불필요하지 않을 수 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동의해요. 저도 시나리오가 좋고 이야기가 좋으면 거기 영화의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엔 스토리텔링이니까요. 어떤 이야기냐가 중요하고 어떻게 그걸 담아내느냐니까 시나리오가 가장 중요한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시네요. 저 오해한 거네요. 시나리오 당연히 중요하고 다만 그와 동시에 그와 더불어서 이런 부분을 근데 감독님 보고. 아까 말씀하시는 거 제가 들어보니까 저 잠깐 그 생각을 바꿀 뻔했어요. 왜냐하면 시나리오가 훌륭하지 않아도 어떤 연출적인 기법이나 어떤 출연자의 그 배우의 힘에 의해서
영화가 진짜 많이 달라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사실 했거든요. 이미지적인 네.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해요. 네, 네. 뮤직비디오는 이야기가 없어도 멋있는 샷들과 네. 배우의 이제 연기들이 있으면 네. 굉장히 자극이란 그렇고 강력한 네.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음악 자체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생각을 살짝 바꾼 게 저는 네. 벌써 얘기를 듣고 약간 벌써 바꾼 게, 아, 이 영상미도 하나의 스토리구나. 막 이렇게 봤어요. 영상 자체도 스토리가 네. 전생 첫생이라고 생각해요. 예. 영상을 뭐 똑같은 시나리오 가지고 누가 찍었냐에 따라서 영상 네. 문법이 다르면 네. 이게 확 달라지는구나. 아, 맞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가장 중요한 건 시나리오라고 생각해요. 아, 그러시구나. 네. 그러면 이게 두 개 다 중요하겠죠. 좋은 베이스 위에 이제 그런. 네, 그럼요. 어디까지를 내가 네. 좋은 원석을 가지고 진행을 하느냐라고 네.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지. 그러시구나. 촬영 전에 가장 스트레스 받으시는 건? 한두 개가 아니죠. 내일에 촬영이다라는 사실이 네. 있어요.